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시 오늘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 남단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모으는 그런 활발한 무역이 벌어졌던 이 도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근데 부유한 만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 또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복음이 처음 전해진 것이 주 50년경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다가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어요. 1년 반의 사역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막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문마다 좋지 못한 교회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문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교회의 분열의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분열돼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속한 자라고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아주 잘했던,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속한 자라고 뽐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두 사도 중에 가장 으뜸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속한 자라고 또 뽐냈어요. 어느 사람은요, 이도저도 다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속해서 자기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는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뽐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이 생겨서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치지고 복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또 들리는 소문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음란함과 교회에 들어온 타락적인 도덕적인 타락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막 휩싸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됨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성도와 똑같았어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더 악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그런 꼴에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이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오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가 편지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해서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의 바람, 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꾀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아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들 앞에 권면하기에 앞서서 고린도서 1장 18절 인사가 끝나고 안부를 묻고 난 후에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무려 30절에 걸쳐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의 분쟁과 음행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 도시에 있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 편지는,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 교인들에게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도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전한, 왜 그럴까요? 왜 그가 그 할 말도 많은데 그 말 중에 그 먼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까요?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왜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1장 2절에, 고린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게 이 편지의 대상이에요. 이미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13절을 보니까 이미 세례받은 자였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라고 불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교회가, 이미 세례받아서 세례의 은혜 가운데 있던 그 교회가 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음행이 들어온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만큼 더 더러운 죄악들, 그보다 더한 죄가 그 교회 안에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문제의 시작이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데 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마.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해라. 그런 여러분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마치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육체를 자랑하면서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시기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죄를 떠나지 못해서 음행하고 진노의 자식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한 모습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고린도 교회가 됐습니다. 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짧게,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첫사랑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자랑하면서, 세상의 육체를 자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왜 그랬나, 그들의 신앙의 실패, 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실패하고 있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십자가에 감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길게 오늘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앞전에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떠나고 너희들이 분열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의 즐거움, 내 말자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해주신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였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저 고난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것만 전한 거지. 근데 너희들이 왜 내 편이냐는 거죠. 사도는 너무 가슴, 사도 바울의 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된 교회들을, 우리 교회는 분열 뭐 할 것도 없지만, 예? 분열되어 있는 큰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 편, 장로님 편, 막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내 편이 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내 편이니까. 내 편들만 모아서 예배 드려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편이라고 얘기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두 사람 말고 세례도 안 줬다. 야, 난 너희가 내 편인 거 나 옳지 않아. 난 너희에게 내 자랑한 것도 없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한 게 없어. 내 편 하지 마. 사도 바울은 자기 편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세례를 두 사람밖에 준 것도 없는데 누가 나 내 편이라고 얘기하냐. 내 편 하지 말라. 무엇이,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은혜 받은 그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분쟁하고 나눠졌습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육체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재미있는 일들,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만이 단 줄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는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분쟁하는 교회들, 좀 나눠진 교회들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교회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십자가를 배척하는 무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라고 빌립보서 얘기해요.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자아와 세상을 십자가를 세상의 자랑과 자아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배척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과 그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나 그리스도인 되었으나 그래서 교회 성도라고 불려지만 그러지만 그들은 육체의 자랑만 있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그리스도의 즐거움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비웃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인정하고 있고 그들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음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최준사님 나를 구해줬어요. 나를 살려줘. 난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 못하니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정말 죽었는데 선수님 나를 끌어다가 살려서 나를 막 인공호흡 시켜서 살았는데 그 나 살려줬는데 선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예? 죽어야 돼.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내가 산 거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나는 평생 그 집을 벌어먹여 살려도 못 살 거예요. 나는 평생 그들 앞에 절을 하고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평생 그래도 나는 다 못 갚을 겁니다. 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몰라서 깨닫지 못한 그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살려줘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육신의 육체만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처음 시작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시작해요. 참 두 개의 대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어요. 죄의 상징이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고린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속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속담이, 그 지방의 속담이 정말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마치 고린도에서 사는 것 같다는 속담이 있었어요. 너 고린도에서 사니? 정말 타락한 사람들에게 너 고린도에서 사니? 그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말 있어요. 고린디아 조마이. 이게 뭐냐면 히브리 헬라어인데 매춘하다, 동성연애하다는 뜻이 있어요. 동사예요. 고린도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되어 온 동사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가 타락했는지 고린도 디아조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서 매춘하고 동성연애하는 그런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교회는 타락한 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타락한 도시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세우실 때에는 뜻이 계셨겠죠. 뭡니까? 고린도를 변화시키는 뜻이 있었겠죠. 고린도와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도시 안에 세우셨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귀한 뜻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각 철학의 학파들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학파, 저 사람은 어떤 학파. 그래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파, 그 논리를 막 자랑하는 일에 굉장히 분주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학파, 이 사람은 무슨 학파, 이 사람은 무슨 이론, 막 그러니까 그런 나눠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도 바울학파, 아볼로학파, 개바학파, 그리스도학파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던 더러움이 분열됨이 그대로 교회 안에 흡수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음란했냐면 그 도시 안에는 아폴로 디테나는 성전이 그러니까 아폴로 디테나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었어요. 사랑의 여신. 이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그곳에는요. 1,000명이 넘는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매춘을 하고 음란을 하는 건 그들이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그건 그냥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서 매춘을 하고 음란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매춘하고 음란한 그 타락한 그 도시의 그런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여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싸워 이기고 그들 가운데 분열 있는 그들 가운데 분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고 음란한 그 교회가 음란한 도시가 음란한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올지라도 거절하면서 거룩한 교회로 묶여지기 원했는데 아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분열하고 음란하고 그런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야, 내가 너희들이 소문 듣기에 너희가 그 교회 안에 음행이 얼마나 더러운 음행이냐면 고린도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음행보다 더 더러운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 음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 뒷부절을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자기 어머니를 아마 새어머니였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마 젊은 여자랑 결혼했나 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었거나 그랬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말도 이방인들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지금 교회 안에서 저지르는데 아무도 그 죄를 지적한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출교시키거나 그 사람을 권면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시시거리면서 그렇게 즐기고 살았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방인 사이에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도시였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도시였어요. 삶이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자기들만은 사랑하죠.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남은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일은 없고 자기만. 그러니까 오직하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도바울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그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더러움이 오히려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음행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자기만 사랑하는 육체적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이 토레스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우뚝 서야 될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뚝 서 있어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뚝 서 있어야 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칠 그리스도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감격이 없어지자 그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 뭐 어떤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누가 너희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외치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십자가는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구별해주는 상징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철학들보다 뛰어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상한 윤리가 따라올 수 없는 종교를 만드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찮은 거예요. 우리 종교에 십자가 없으면 우리 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아 다를 것이 없어요. 철학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죽은 다음의 일이지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심판대 앞에 쓰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갖고 그 심판대 앞에서 쓰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치 쭉정이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불에 타버릴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담대히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무엇이 우리가 주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겁없겠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겁없이 내 영혼이 겁없이 그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과 감격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겁 없이 쓸 수 있는 담대함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때도 겁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일도 자랑해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자랑해야 되고, 그분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자랑해야 되고,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빈 무덤도 자랑해야 되고, 그분이 앞으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그 재림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장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딱 그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자예요. 그의 가문이 얼마나, 그의 배움이 얼마나 뛰어난 자였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그는 자랑할 것이 투성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그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스드라의 웅변의 신이었던 험해 같은,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험해다, 험해. 험해는 웅변의 신이에요, 웅변의 신. 그렇게 말에도 능통하고 설교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대의 이름이었던 철학자들이었던 에피크루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을 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논쟁을 논리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놀라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은근히 있습니다. 사랑으로 따지면 불교의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요, 불교가 나아요. 불교는요, 기어가는 개미도 죽이면 안 돼요. 기어가는 개미에게도 국률과 자비를 주는 게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다 지키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기독교 안에 사랑도 크고 산상수훈도 크고 다 커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사랑도 아니고 산상수훈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전했더니 사랑도 전해진 거, 산상수훈도 다 전해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속은 남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받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대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제가 지난주에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게 공의죠. 근데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보다 은혜를 더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은혜를 얘기했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공의가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 공의를 버릴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공의를 베풀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성경을 읽다가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깨어졌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루터가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울부짖어야 될까? 거기 그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냐? 왜 하나님 앞에서도 다 버림을 받고 모든 죄인 앞에 다 버림을 받고 그렇게 울부짖어야만 되는가? 그게 자기의 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에게는 공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추념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공의로 죽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사양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고독하게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이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는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을 실패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교회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실종돼버린 교회, 그 교회는 어두운 세상과 같아져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 깊숙한 곳까지 세상에 오염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목사들이 성도들이 음란함과 더러움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찾아 혈안이 되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그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 받는 수모를 예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하여튼 모세처럼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일이 더 귀하고 더 좋은 일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는 세워놨는데 십자가의 돌은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는 매일 보고 있지만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입게 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세상이 십자가를 못 박혔다는 세상이 십자가를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미 세상은 십자가 같이 죽은 거예요. 세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세상과 상관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실패한 고린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고 부탁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고는 이 분열함이 끝나지 않는다. 너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 속에 음란함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로 돌아가라.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그 구원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쓸 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젊음의 때가 다 지났습니다. 머리도 아마 벗겨지고 희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갔지만 그의 속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3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나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자랑이 우리 미주 가나학교 얼마나 많지도 않은 이 조그만 사람, 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십자가의 자랑이 저 타락한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분열되어 있는 교회에게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쳐나갈 수 있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나 세상에 주는 좋은 것에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길이 항상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은혜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교회의 십자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우리 입술에서 십자가가 정말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